감태에서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두 글자예요? 예. 네. 저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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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태양. 아닙니다. 낮에 이걸 봐야죠. 아, 맞습니다. 태양 볼 일이 참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이후에 뇌에는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는 강한 햇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주간에 30분 정도 이상 햇볕을 보는 것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침 10시 이전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수면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보약과도 같은 그런 치료법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퀴즈 또 바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잠이 안 왔을 때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행동인데요. 어? 실제로 잠자리에서는 네.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양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치기? 삼음절입니다. 양치기? 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백 마리까지 쉬면 잠 온다고 이러잖아요. 정답, 예, 정답, 정답. 그러니까 잠이 막 올 때 빨리 양치질을 하고 빨리 자야지. 아, 양치질. 양치질 하면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아, 양치질 너무 개운해서. 그러니까. 불판에서 양치면서. 양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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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양세기. 이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거 그러니까. 꽤 많아요. 저도 했고. 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평상시에 수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양을 셌을 때가 오히려 잠이 더 안 왔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결과로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니 효과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네. 볼게요. 잠을 못 자면 네. 이것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가 안 좋아? 이것이 안 좋아지는데 기억력. 아, 와. 기억력? 이거 너무 아니에요? 바로 정답인 것 같은데? 기억력이요? 정답! 오, 바로 정답. 야, 이거. 왜 이 정도 가지? 이게 맞추는 게 개그맨들 너무나 다 맞추는 게. 어제 잠을 잘 주무셨나 봅니다. 그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 그가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수면장애 때문에 잠을 6시간 미만 자는 그룹하고 6시간 이상 자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인지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잠을 잘 못 잔 사람들한테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발표를 또 한 것도 있습니다. 자, 가로세로 퀴즈 이제 마지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력으로 끝나는 세 글자인데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지는데 이건 역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뭘까요? 효용력. 포용력. 포용력. 왜, 왜요? 왜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도 예, 짜증나. 예민해지니까 포용을 못 해주는 거죠. 배려하면서. 배려를 못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포용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 이지희 씨가. 예, 저런 감동적이... 오답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면역력. 면역력이요? 면역력. 네. 네. 면역력? 네. 우와! 아니, 이 정도 누가 본 거야?